언니가 사주도 넘다르다 보니까 내가 봐서 선녀가 좀 아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언니가 무당집을 좀 많이 다녔다 하면은 얼마나 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신이 좀 아프시는 격이고 친정엄마 성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굴욕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어야지. 저거 아주 많은 남자를 만나도 언니한테 도움되는 일도 없어. 언니는 남자 안 만났으면 좋겠어. 언니는 동거결혼해라. 그래서 만난 남자는 없지만 만난 남자도 없었지만 결혼은 실패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아들 때문에도 왔고 저 때문에도 왔지만 지금도 생각지 않게 전 아예 남자는 담을 쌓고 지냈는데 언니는 친구처럼 돌아오는 뭔가가 하나 있어서 그냥 친구처럼 만나. 언니가 있잖아. 이 사람을 또 남자로 만나게 되면은 언니는 무엇 돈이 막히든지 자손이 아프든지 자손이 문제가 있든지 그래. 그러기 때문에 언니는 남자가 없어. 미안한데 언니는 저 진짜 이사적으로 언니는 무당이 되거나 비구니 돼야 될 팔자이긴 맞아. 언니는 있잖아. 결혼을 동거했어. 돈이랑 했다 보시면 돼. 근데 돈도 없는데. 가물이잖아. 그나마 언니 그나마 그 정도로라도 먹고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 안 그랬으면 진짜 언니 사주 욕심 다 틀어졌어. 몸도 아프고 가물기가 너무 세. 어쨌든 언니는 동거결혼 했다. 언니는 남자 만나면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남자 아예 만날 생각도 하지 마. 미안하지만 언니네도 우리네 같은 팔자예요.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젊었으면 그냥 신바짝 소리 나왔을 수도 있어요. 왜 힘들게 가지 말라는 거지. 왜 아픈데 굳이 아픈데 왜 그렇게 가냐 이거지. 난단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꽃이 피는 시기가 있어요, 언니. 신의 꽃도 피는 시기가 있는데 언니는 졌어. 언니는 졌고 언니는 쉽게 말하면 일과 돈으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고 언니는 그나마 돈이라도 만져서 살수 있는 거지. 그나마 내가 있잖아. 쑥 먹고 쓰고 할 거는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은 또 주지는 않아, 신에서 절대. 그냥 언니가 여유롭게 쓸수 있고 언니가 뭐할수 있고 그것만 하면 돼. 자식 키울 수 있고 딴거 없어, 언니는. 그나마 성공한 줄 아세요? 그나마 몸안 아프고. 야, 여기 이집 재밌네. 재밌어요? 야, 나 처음 봤어. 뭔가 어떤 걸? 언니 사주를 봤는데, 아니 뭐 저거 개묘생들이 남자가 뭐 희한하게 끼가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없어. 없어. 남자들하고 만나봐야 돈일지 없어. 제가 아시는 분이 몇분 계시는데 개묘생들이 하여튼 그래. 희한해. 그래서 언니는 언니 일이 있으니까 되게 멋있는데 뭐. 그래요, 멋있게 감사합니다. 사시잖아. 그리고 또 인생을. 눈물도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웃으면서 살고 멋있게 사시잖아요. 그거면 된거 아니에요? 난 내가 봤을 땐 그런 거 같은데. 응? 걱정은 자손 때문에 걱정이지. 언니는 뭐 인생이 뭐 그냥 언니가 열심히 벌어서 쓰고 먹고 하면 되는 거야. 내 인생 즐기면서 딱 그거지 없어요. 근데 언니는 남자를 만나면 그날부터 언니는 재수가 없어요. 미안한데. 희한하지, 그쵸? 나도 그래. 저도 그래서 남자를 안 만나요. 언니는 그나마 그래서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친구처럼 그냥 있어서 힘이 좀 그냥 뭐 보탬은 없지만 그냥 왜 정말 왜 동성보다도 편안한데 그리고 말 그대로 좀 뭔가 모르게 조금은 좀 위안이 된다 어떤 그런 느낌. 언니, 자손이 몇 살이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27, 28이나 쥐띠생. 동자생? 예. 97년 4월 90, 19일. 96년 아니에요? 96년 4월 19일. 19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학생이야? 저기, 아니요, 지금 다른 일로 인해서 필리핀에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지금, 다른데 내가 이런 데를 자주 안 오는 게난 많이 그런 것도 느낌도 있지만, 집안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종교 떠나서 얘 집안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곳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이 어떻게 해요? 이씨 어디 있어요?
얘네 이씨는 어디 이씨라고 얘기해 줘야 되나? 같은 이지만 아 저쪽 아 무슨 이씨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쪽 경북 청송 쪽. 경주 경북 이씨는? 청송 아니 경주 이씨는 제가 경주 이씨고. 그래요? 얘는 아 얘는 무슨 이씨라고 하던데 그걸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사주를 봐야 되는데. 네. 얘 언제 나갔어요? 작년에 나갔어요. 삼재 팔란에 나가서 운을 차고 들어갔는데 요즘 말은 안 하는데 좀 힘들어 보여. 얘가 내가 봐서 얘기했잖아. 관제도 올 것 같고요.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아요? 난 얘 관제도 올 것 같아요. 얘는 삼재풀이랑 관제를 해서 좀 걷어냈으면 좋겠는데. 얘는 좋은 것 같으면서 작년에는 좋아서 갔는데 올해 운기로 봐서는 얘가 이렇게 좋죠. 내년은 9수잖아요. 9수에 갑진년 운기인데 얘가 그렇게 좋다는 소리가 안 나왔거든요. 얘가 들어온다면 내년쯤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들어오는데 얘가 피폐해서 온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폐해서 올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얘를 좀 다스려놔야 될것 같은데 이 집 언니네 집안도 신의 가물인데 이 집안도 신의 가물이 되게 세거든요. 근데 이 집에는 언니네도 빌던 공줄이 있지만 이 집안에서 십자가도 있지만은 공줄이 너무 센 집안이에요. 이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이 자손에서 좀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절에다가 불을 켜고 있어요. 절에 불을 켜고 왜냐면 우리 집은 어차피 또 기독교 집안이 그래도 나는 내가 아들은 또 아들이잖아. 그래서 절에 가고 토요일마다도 불 켠 데를 가서 또 보기도 하고 그래요. 절이랑은 언니 상관이 없는 게 여기는 신법이 세요. 우리네처럼 산신에 자 용신에 자연신 있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불법은 불초 쪽이나 불사도 있지만은 불법이랑은 조금 틀려요. 근데 이 아이는 어쨌든 관제 운기랑 그거를 좀 삼재 운기를 언니 제대로 풀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되게 힘들게 언니 눈에 좀 눈물 흘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손으로 인해서 미안하지만 언니가 힘들게 살아서 말할 게 적어야지만은 이 아이가 나가서 삼재 때문 하고 있었지만은 삼재 때문에 얘가 좀 운기가 좋지는 않아요. 얘가 사기를 당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엄마 걱정할까 말을 안 말을 하는데. 안 하니까. 근데 제 느낌이 어렵구나. 근데 좀 풀어내줘야 돼 언니. 내가 봐서 얘 관제 들어와요. 더군다나 국내에서 받으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외국에서 해버리면 뭔 짓을 할지를 몰라. 운기가 많이 약해요. 기운이. 응? 까딱 잘못하면 언니 있잖아. 언니 있잖아. 눈물 많이 흘릴 것 같아. 얘는 꼭 풀어주셔야 돼요. 삼재 좀 풀어주지 그랬어요. 얘는.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삼재 운기에 나갔잖아. 삼재 운기에 나간 데다가 지금 28이잖아요. 내년에 29인데 많이 눌리키죠. 내년이 관건인 것 같아. 저희 아들도 병재상이거든요. 원주에서 학교 나왔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춘천. 저희 아들도 병교생이지만 제가 항상 늘 저기서 얘는 1년 하면서 내가 돼지를 받쳐줘요. 항상 산에다가 그 삼재풀이 꼭 해주고 유독 더 신경 아픈 손가락에서 제가 더 많이 챙기는 자식이기도 하지만 큰아들이기도 하지만 의지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이 자손은 언니도 마찬가지잖아요. 병교생들이 좋으면 좋은데 나쁘면은 병교생들이 그리고 말을 잘 안 해요. 과묵해요 애들이. 말을 잘 안 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다가 보면 이 자손은 해결하다 보면 더군다나 사활생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인다 소리 나오고 사람으로 눈탱이 맞은 것 같아요. 사기 맞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관제소가 같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얘는 꼭 풀어줘야 돼 언니. 제가 말은 안 하는데 내 느낌에 살짝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이 아이는 풀어줘야 될것 같아.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산에 올라와서 봐야 되겠지만 이 아이는 관제가 들어온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고 몸이 안 좋다는 소리가 나와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니까 그러면 얘가 들어올 때는 언니가 들어오면 다행이야. 그건 언니가 알아서 잘 생각하세요. 들어오면 다행인데 살아서 들어오냐 그냥 저거에서 들어오냐 그 차이일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좀 풀어내줘야 될것 같아. 되게 힘들어 언니. 이게 너무 힘들어 얘가. 얘는 이게 만나는 여자 있었어요? 여자애는 있었어요. 한국에 아니면 같이? 여기도 있었고, 거기? 거기서는 아예 안 만나는 걸로 나는 알고는 있는데, 모르죠. 거기서는 뭐, 별다르게, 뭐, 지가 또 하는 일이 또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거기도 워낙 이제 뭐, 환전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거를 다 도맡아서, 그치. 그래서 내 느낌에 지 지분도 좀 가지고 뭐,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뭔지 모르는데 여자가 하나 끼어 있는 것 같아. 근데 얘가 사기랑 관제가 같이 있어요, 지금. 사기도 당했고 관제도 들어오고. 뭐 관제야 얘네는 뭐돈 주면 풀면 되니까 그렇다 치지만 사기는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내가 그 노력했던 게 나가는 것 같아. 근데 얘는 어쨌든 됐든 언니 풀어내줘야 돼요. 풀어내야지 얘가 힘이 생겨서 무엇을 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면은 미련이 남아서 거기에 남는다 소리밖에 안 나와. 있는다 소리밖에 안 나와 지금. 근데 걔가 거기서 이렇게 보면 나쁜 쪽에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가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빠지고 그런 애는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 사골생이면 언니 약간 사행성이 짙어요. 근데 안 한다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무리에 예를 들면 무리해서 담배를 피워. 그러면 같이 필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같이 필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 왜? 안 피면 내가 왕따 당하니까. 그런 것처럼 안 하고 싶어도 반듯하고 고지식하지만은 내가 또 사람들을 저거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생각, 이게 해야 될 일들이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근데 지금 얘 상황이 그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 언니한테 말은 못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진짜 같이 발 담가서 가야 할 일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거기에 여자애가 끼어 있어요. 여자가 끼어 있다 소리가 나오고요. 남자, 한국 사람 애들도, 그렇지. 예. 조금 있는데 약간 애들이 성향이 뭐랄까 좋은 애들은 아니야. 거기 필리핀 쪽이면은 내가 환전 쪽으로 얘가 갔다 그러면은 거의 주먹 쓰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무섭잖아. 근데 나는 그래서 얘를 언니 좀 풀어내줬으면 좋겠어. 돈이 얼마나 들어든 나는 무조건 언니 해야 된다 생각해요. 얘가 지금 어떨 때 보면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운을 띄워보면 얘가 내년에 들어와야 되는 형국이거든요. 내가 안 들어오면은 얘는 진짜 머리 아프다 언니. 아들내미는 다시 나가는 일이 있어도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게 낫지. 지금 이 상황이면은 안 나는 오히려 들어오면은 이번에 들어온다는 거를 비행기표도 완전 다 올라 있고 다 올라 있기 때문에 다 지나고 나서 조용할 때 내가 들어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엔 내가 오히려 막고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얘기한 거고. 얘는 들어와야 돼, 언니, 그러면. 차라리 들어온 게 낫어, 언니. 왜냐면 그게 자칫하면 그 밑빠진 독에 물보게 나도 돈은 없지만. 하게 되더라도 내가 어떤 형태대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믿는 상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단단하게 그냥 믿고 기다려보는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답답은 하고 무른들 무슨 말을 또 들을 수 있겠어요? 그치. 없지. 말은 안 하지. 얘가 입이 엄마한테는 되게 무거워. 그런 쪽에서는 무겁겠죠. 그런 쪽에서는 엄청 하여튼 무겁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사기랑 관제가 보여. 어쨌든. 봤을 때는. 그리고 여자가 보이고 남자 셋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좀 떡대도 떡. 네, 애들이 그게 뭐 거칠다 소리밖에 안 나와. 어쨌든 자꾸 여자애가 끼어서 되는 일이 없다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일적으로 엮인 사람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무슨 여자가 자꾸 보여요. 그럼 거기 현지에서 뭔가가 있나 보네. 한국 여자애든. 한국 여자일 수도 있고 외국 애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 나가는 애들 뭐 수파는 못 파는 애들 외국 나가서 한두 달 있다가 들어온 애들이 있거든. 여행 비자 얻어가지고 가서 몸 팔고 들어오고 그런 애들이 많은데 그런 것처럼 거기서 이제 환전해주고 뭐 해서 하는 애들도 있고 여행 가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환전을 한다는 자체는 얘도 위험 부담이 크단 소리야. 일단은 환전 자기가 따내오고 싶은 거는 환전을 따내오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고 거기 현지인들 위해서 식당부터 시작해서 노래방까지 해서 애들 다 조달하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경험의 바란스를 봐주는 건데 좀 아무래도 좀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운기가. 작년에는 언니 들어온 삼자에도 그래도 27에 운기였기 때문에 재혼의 운기였기 때문에 조금 나쁘지는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꺾인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얘가 꺾이는데 내년에는 더 꺾인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럼 저도 일단은 제가 가는데 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저도 또 워낙 없으니 없는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를 3년을 겪으면서 다시 또 들어가서 지금 요즘 경기도 그치 맞아요 경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더 힘들어지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최소한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일단 또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으니 네네. 저도 솔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선생님도 여쭤보고 해서 네네. 좋은 방향으로 해서 그러셔요. 한번 더 뵙겠습니다. 더 뵐게요. 네, 그러셔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근데 얘는 언니 딴 건 몰라도 이 아이는 나 아니더라도 언니가 아는 데서라도 무조건 난 얘는 풀어줘야 된다 생각을 해. 그거는 없어도 그만인 돈이기 때문에 언니 내 자식을 위해서 뭐 돈 몇 푼 해서 쓰는 건데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뭐 금액상이 어떤 금액인지 그것도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삼재랑 관제 풀어주고 거기서 이제 어쨌든 몸 다치지 말라고 저기 대수대명까지 같이 해서 풀면 저는 3개를 받고 있어요. 300. 언니는 많이 해주는 거고 원래 이제 몫이 하나인데 그래서 얘는 내가 봐서는 한 가지로 되진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몸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바람치지 않아야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관제랑 탈라는 거는 해야 되니까 해놓고 그러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길은 열리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까딱하면 물리는 형국이거든. 내년에는 더. 그러기 때문에 3대까지는 풀어놔야지 얘가 좀 편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얘가 접고 들어오든지 뭘 하든지 할 것 같아. 욕심은 많은데 그 욕심을 다 못 잡은 형국이에요. 이 아이는. 근데 얘는 내가 봤을 때는 들어와도 걱정이 없고 언니가 안 들어와도 걱정인 거야. 근데 얘는 들어와야 돼. 언니. 3대 우기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잘 근데 얘가 지금 들어온다고 한들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상태를 살펴봐야지, 언니. 언니가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언니가 이 아이를 봐야지. 들어와서 언니, 얘가 괜찮으면 다시 내보내도 되지만 근데 이게 들어왔을 때 벌써 정신이 피폐하고 얘가 벌써 저거 하면 언니가 심란해지잖아. 근데 자손이 얘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시어머니 성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독특한 성인데. 이 집안에 언니 있잖아. 뭔지 모르는데 불리던 신명이 있어요. 있죠. 그 집안에
아무튼 굉장히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얘가 못 버티는 거니. 얘는 언니 불법에 가서 얘를 풀어낸다 해도 언니는 돈만 날리는 것 같아요. 뭐 조금은 효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얘는 신법을 다스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힘들어. 얘 바람 불었는데 신으로. 어쨌든 거기서 자리를 잡으려면 얘는 다스려놔야 돼. 있다 좋다 해도 언니가 싫다 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언니는 하셔야 돼요. 그게 아마 저쪽 집안도 어마무시하게 아마 할 거예요. 거기 할머니가. 왜냐면 나는 뭐 진짜 집에 없다 소리 들어도 애를 꼬박꼬박 보이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집안에 얘 하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어마무시하게 아마 하실 거예요. 그게 난 그래서 아, 나로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아마 저쪽에서는 아마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치? 굉장히. 그래서 아마 내가 그래서 그런 걸 별도로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워낙 거기 할머니가 들였다가 예전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개로는 제가 안 하려고 자꾸 하는 이유가 그래요. 왜냐면 이쪽 저쪽에서 막 이렇게 그런 거가 되게 많아서 그냥 불심 하나로만 그냥 가서 불 하나 밝혀놓는다. 처음에 저도 이렇게 해서 뭐 다다리 등하고 근데 그래봐야 뭐가 겠어. 그쪽에 비는 그 마음도. 그래서 어차피 나도 어려운 고비에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 하나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지켜주세요 하고 평정만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그 마음 하나로 그냥 있는 거죠. 언니를 봤을 때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언니는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해. 그리고 뭐 사람을 언니가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야, 성격상.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뭐 일적으로만 언니가 움직이지, 동선이 남들보다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해, 언니 동선은. 근데 자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벌써, 이게 퍼짐이 되게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언니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신 얘기 해봐야 의미도 없는 거고 나는. 그냥 끝났는데, 이 자손을 봤을 때는 이미 있잖아. 신으로서 있잖아. 흘러가고 있는 거, 신의 바람에 조상바람 타고 있는 격이고, 삼재 우기에 얘가 되는 일이 없고, 수전이 없어요. 근데 얘, 이 아이는 어떻게든 살리고 싶으면 잘 해서 갔으면 좋겠어. 예전에 그 명달이 있는다고 하죠. 옛날부터 그런 거 있어요. 그것도 했어요, 저는. 얘는 해줘야 돼. 그것도 했어요. 정말 크게 해서 아예 저까지 참가해가지고 그 옛날에도 했어요. 그리고 불발길에서 싫어도 언니가 자손 때문이라도 하긴 해야 되니까 잘 저거 하시고, 어쨌든 이 집안에서 해준다고 그러면 감지 덕이고, 한번 그 통해서 아이 통하면 통화가 또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전안 하니까 못 하니까 그쪽에서 한번 연결이나고 오늘 아들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저녁에 한번 통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러셔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어떤 얘기고 뭐가 있는지 근데 뭐 굉장히 이게 속에 많이 물어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워낙 또 솔직한 그치. 사람이라 그래서 이것저것 또 없이 아 가보고 싶다. 근데 마침 또 이런 게 있어서 한번 우선 물어보고 그리고 전에 이렇게 불 밝혔던 그 선생님이 계셔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정신적인 상담이야. 그치, 그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갔는데 왜냐면 늘 다다리가 다또못 가고 이런 게 있어서 어려워지고 못 가니까 근데 상담 한번더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어요? 그랬더니 목요일 날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도 아유 한번 더 기회가 되니까 이분도 한번 뵙고 얘기 들어보고 가서 또돈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 하고 그러셔요. 왔었어요. 네, 애기는 잘 풀어주시면 괜찮아, 언니.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바람이 세. 신바람이 너무. 신바람이 그게 또 신바람이에요. 아. 바람이 세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너무 그렇게 얘기 들으면 미안한 거예요. 왜 조상을 이렇게 만났나? 아니지, 언니. 그건 우리는 조상들은 다 빌던 조상네들이야. 그거를 윗대에서 끊어먹고 안 해주니까 그런 거지. 딴 거는 없어. 조상을 잘 섬겼으니까
탈이 나고 소리가 나는 거지. 못 숨기면은, 언니, 우리 무당네들도 언니 그렇게 따지면은, 왕족이나 사대부에서 왔잖아. 사대부에서 나오지. 그냥 시집이란 집 안에서 무당이 나오지는 않아. 왜 그만큼 빌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왜? 가졌던 집안이기 때문에 더 갖고 싶어서 열심히 비는 거야. 딴게 없어. 없으면 없어서 안 빌어. 굳이. 그거랑 똑같으면 집안은 잘 태어났는데 이제는 세대가 바뀌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지 딴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손남이 잘 챙기면 나쁘지 않으니까 요것만 잘해주고 나면은 내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니에요.